별세! 저희의 너무 박수 소리가 컸나봐요. 그쵸? 자, 여러분, 오늘은 별스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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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s!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별이의 생일이에요. 별이 생일. 별생. 별생. 일단. 일단 네. 여러분들 저희 그 뭐죠? 방금 저희 카페 아, 다이어리에 네. 저희가 카페 다이어리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오늘. 어머. 슬러시. 네. 혹시 오늘. 저 무음으로 좀 아, 해놓고. 무음으로.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너무 울려. 그렇습니다. 뭐가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희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나요? 안 들리나? 잘 들린대요. 네, 다행. 오늘 이제 별이의 별스데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요. 오늘 네. 롯데월드를 야! 다녀왔습니다! 약간 MC 같아요, 아, 방금. 정말요? MC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Okay. 나 용선 씨 머리 묶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갈래로. 아, no. 왜요? No, no. I say no, no, no. I say no, no, no.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요. 네. 저희 회사에 이제 카페인데, 오늘 이렇게 별스데이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원래 끝났어요. 지금 끝난 시간인데 자리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별이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머. Congratulation. 네. 이거 되게. 잠깐. 설마. 따단, 따라라단. 어머. 따따라. 아, 잠깐만. 여기다 꼽아야겠다. 이렇게. 딴따라. 으라라라라. 어머. 어머. 오. 여왕이세요? 약간 빛나, 빛나. 좋습니다. 나는 살짝 욕심쟁이처럼 뿔과 모자를 그 약간 무겁다? 발사하겠습니다. 네, 그치, 약간 살짝. 무겁지? 언니 약간 거꾸로 썼어. 언니 거꾸로야. 아, 그래? 그렇게요. 이렇게구나. 어때요? 네. 네. 오늘 어쨌든 저희가 진짜 오늘,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 맞아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없을 줄 알고 이제 비도 오고, 네. 그럴 때 이제 좀, 이제 아직 방학을 안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놀랐어요. 되게 서프라이즈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모자는 왜 쓰고 있는 거죠? 저희가 원래 오�늘은 스케줄이 모자를 있었어요. 벗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 아니, 머리를 돼요. 안 감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네, 감은 건 오늘 아니고, 저희가 감았습니다. 스케줄이 있었었는데, 이제 롯데월드를 가려고 모자를 모자를 샀죠. 벗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자 벗는 게더 나아. 그치? 좋아. 너무 약간 좀 붕붕 띄워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너무 모자 벗은 게. 떡데스라서. 모자 벗은 게 낫지 않아요? 슬러시는? 네, 그러면 네, 그걸 써요. 벗은 기념으로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사자인데? 화사자? 그러네. 네. 좋습니다. 진짜 싫다. 내 모습. 왜요? 머리를 좀, 일단 머리 정리를 좀 하고, 네. 그리고 써요. 저는 모자를, 모자래. 자, 써볼게요. 됐다. 약간 깨재재해요.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네. 롯데월드 가서 푸른라이드도 타고 혜성, 특급도 타고 그거, 레일? 모노레일도 타고 파라오. 애 분노도 타고 아니 뭐 앞자리만 얘기를 해.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그 그렇게. 정글 탐험 보트도 타고 맞아. 저, 진짜,
놀이동산을 간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아, 맞아. 나도. 우리가. 아, 나는 그때 혜진이랑 갔구나. 나는 진짜 너무 오래돼서 진짜 응. 너무 놀랬어. 그랬더요. 네, 너무 놀랬어. 근데 여러분, 저희가 뭘 알려드릴까요? 뭐야? 이게 조명이 되게 좋잖아요. 분명 여기 앞에 불을 껐거든요. 왜 응. 조명이 좋은지 아세요? 대박!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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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너무. 네, 이게. 와. 이게 참 요기가 나요. 네. 요기나. 장난이 아닙니다. 와. 아, 무봉은 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거 제발. 믿고 쓰는 무봉. 아, 이게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불을 켜놓고, 불을 꺼놓고, 이제 동생이 이제 자는데, 불키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걸 이용해보자. 했는데, 진짜 아, 좋아요. 약간. 스탠드 하나 사실 생각 없으시죠? 아니, 이거는, 이렇게. 아니, 손전등. 아니, 아, 난 안 쓰는 줄 알았어, 이게. 아, 이게 손전등 있잖아요. 네네. 스탠드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지. 좀 앞으로 빼야 돼. 살짝. 그래요. 발광력이 약간 합쳐져서. 오케이. 내가 보이는 살짝. 무튼! 네. 오늘 롯데월드를 갔다 와서 저희 카페 다이어리에도 올렸으니까 여러분. 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근데 그거 편집하는데 더 오래 걸렸어. 아, 편집하는데 그 롯데월드 구석탱이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 30분을 같이 이제 편집을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정말 좋은 추억. 진짜. 근데 오늘은 진짜 원래 대부분 스케줄이 있으면 이렇게 잘 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스케줄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맞아요. 근데 나는 오늘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야? 아, 내가 정말 체질이 저질이구나. 체력. 체력. 체력이 저질이다. 응. 나도. 동지구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미친 거. 아, 몇 개 솔직히 안 탔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 예전 같았으면 어땠었다고? 아, 아침 문 열자마자 갔다가 끝날 때 돌아오는 스케줄을 소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짱이다.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짱이다. 아, 이제 저희 둘이 놀러 갔다가, 저희가 왜 휘인이랑 혜진이랑 휘인이랑 혜진이가 왜 없는지 궁금해. 아, 휘진 둘이 유닛 휘진. 휘인이랑 혜진이는 지금 이제 저희 둘이 이제 롯데월드 갔다 온 거였고. 네. 휘인이랑 혜진이는 집에. 아, 음소거예요? 음소거예요? 제 마음 들었어요? 네. 아, 휘인이랑 혜진이는 그랬어요. 아, 휘인이랑 혜진이는 이제 저희가 오늘 엄청 일찍 아침 이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쉬고 있답니다. 네. 저희도 쉬는, 저희도 그냥 놀러 간 거라. 저 멤버들한테 선물 다 받았어요. 미선이라고 했나? 미리 선물? 아, 자, 화사양한테 뭘 받았죠? 화사양한테는 향수. 향수. 아, 향수. 비싼. 샤넬이라고 해도 돼. 아, 그래,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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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넬 향수 받았고, 네. 솔라 언니한테는 한 2차 선물을 받았네요. 네, 1차로 한 달 전에 에센스를 받았거든요. 제가 에센스가 너무 필요했는데, 딱 좋은 에센스가, 새 거가 있다고 해서 저를 딱 주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본인 쓰려고 샀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쓰려고 에센스를 한 달 전에 사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 써서 이제 써야지 했는데, 이제 별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나는, 얘가 왜 이러지? 동공지진이었어. 동공이 조금 약간 흔들렸는데, 나 에센스 없는데. 갑자기. 갑자기. 내 에센스를 보고 갑자기. 아니, 딱, 아니야. 나 에센스 아니야. 없는데. 그 시기에 내가 에센스가 다 떨어졌었어. 나 에센스 떨어졌다. 이러면서, 내 에센스를 보고, 새 거를 보고. 그래서, 얘가 달라는 건가? 해서,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줄까? 너 생일 선물 줄까? 했더니 이틀 막. 그렇게 1차 한 달 전에 1차 선물을 받았고요. 오늘 또 갑자기 이제 롯데월드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세수를, 화장 지우고 이제 각자 집에서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밑에 집에 왔다고, 올라오겠다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야, 선물. 이러다
그치? 뭔가 민망한 거? 아시죠? 선물 막 이렇게 멋있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딱 좋은 실용적인? 네. 아직 근데 못 뜯어봤어요. 뜯으려고 하니까 야 빨리 가자 늦었다 이러면서 저희가 4시 애프터 그 4시 이후 그 이용권을 끊어가지고 맞아요. 또 칼같이 4시까지 가야 또 제대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갔죠. 휘인이한테는 뭐 봤죠? 휘인이는 오늘 아침에 하는 말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휘인이가 언니 선물 고르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뭔데? 그랬더니 배송으로 올 거야 이러더라고. 아. 설마 너 4월 달에 주는 거 아니지? 아직 휘인이 선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 궁금해요. 배송으로 그래서. 온답니다. 네. 네. 미역국 먹었어요? 라고 저는 어제 12시 땡 치자마자 엄마 이제 저희 제 동생이 집에 왔거든요. 와가지고 왜 왔냐면 엄마가 이제 저 스케줄 나가니까 동생 보고 미역국을 해줘라 해서 동생이 왔어요. 되게 착하게도. 아, 근데 12시 땡 되자마자 먹었어요. 왜냐면 오늘 너무 아침 새벽으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먹을 자신이 없어서 그걸로 1차 미역국을 먹고 2차로 저희 매니저 언니가 혜민 언니가 혜민 언니가 어제 저녁에 미역국을 끓이셔가지고 저한테 나도 오늘 놀라. 직접 끓여서 오늘 갖다 주셨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고기도 있었고 짱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역국도 먹었어요 진짜.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혜민이 키키키 친구인 줄 솔라노잼 뭐야 여기서 봤어 솔라노잼 크크 찾아 누구야 와 누구야 어떻게 근데 인정 아니야 재밌어. 난 노잼이야 나한테만 재밌으면 돼 왜 우린 천생 연 분홍 오케이 저희의 갑자기 색깔을 정했죠 네 저희 용콩벨콩의 색을 정했어요 천생 연 분홍 네 머리 좋지 않아요 뭐야 왜 하품을 하나 그 모습이 더 이상해 네, 그랬답니다. 네. 연분홍, 키키. 손잼. 아니요. 천생 연분홍. 이렇게 해야 돼요. 천생 연분홍. 오, 천재다, 역시. 오. 그렇죠. 저희가 근데 이게 그 인스타에 이제 데일리로 입고 온 날 정한 거예요. 맞아요. 이제 항상, 아, 우리 천생 연분이다. 뭐, 그, 좀, 왜냐면 취향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다. 했는데 분홍까지 맞았던 거죠. 맞았던 거죠 이래야 돼? 응. 아 그거 모자 벗으래도 모자 왜 벗어 누구야? 너무 답답하다. 아니야 난 앞머리가 지금 거짓말 안 너 빨리 나 뭐 얘기할라 했는데 그거 용산이 월드 용돈이 월드 이건가? 또 까먹었어? 자기가 지어놓은 거 용 자기의 BGM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제가 심심해서 저만의 BGM을 만들었는데 용돈이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쌩 용돈이 월드 너무 좋다 핵노잼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뭐 녹음을 하더라고요. 녹음을 한 네 번이나 했어. 용돈이 월드. 아니야 이거 아니다. 용돈. 아 다시 할게. 용돈이 월드. 용돈이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쌩. 용돈이 월드. 근데 내가 이제 옆에서 용돈이 월드 이걸 녹음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갑자기 별이가 이제 아 뭐 그런 거를 녹음을 하냐고 막 이제 옆에서 그러다가 내가 너 중독될 걸 이제 이랬는데 집에 가면 생각난다. 집에 가면 생각날 걸 근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용돈이 월드. 근데 나는 하는 줄도 몰랐어. 그냥 갑자기 용돈이 월드. 용돈. 너 뭐라 했어? 중독성 있대요. 뭔가 듣고 있으면 노잼? 별걸 다 하고 논대. 잠깐만. 메뚜기 월드의 표절인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은 언니 작곡에 재능 있는 것 같대요. 너도 노잼이지? 너도 노잼이지? 동공지진.
그러면은 아 그거에 문별이 월드 안 돼요. 문별이 월드 바꿔야 돼 살짝. 문별이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어 다이나믹하다 야구. 약간 좀더 끌려. 환영합니다. 둘다 이상하대요. 짜증나 용서. 짜증난데 언니요. 찾아. 나 찾는다. 나 찾아봐봐. 찾아. 잠깐만, 나내 진짜. 보긴 봤지. 봤어. 자, 저 찾아요. 지금 진짜로 찾습니다. 짜증나 용서 나왔는데 어딨어? 올려봐. 올려봐. 어딨어? 곧 나온다. 어 있다. 실카? S, I, 아 시카? K, A, 레벨 5님. 짜증나 용서나? 뭐지? 용서나 짜증나? 그래, 집착 용선이래. 너 나한테 직접 와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 건데. 직접 오면 내가 알려줄게. 사실 나야. SIKA. 맞나? 화내지 말래. 네. 뒤끝 봐. 언니 상처받지 마요. 제가 약간 노잼에 예민한가 봐요. 그쵸? 근데 난 노잼이랑 어쩔 수가 없어. 아니야, 나 유잼이야, 우리. 우리 냠냠냠냠. 노크잖아. 저희의 크루 이름 근데 노잼 우리는 크루 이름이 노크. 진짜 많은 것 같아. 그치? 맞아. 아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별이 생일인데 별이의 케이크 이렇게 있어요. 요정 태어났죠요. 별입니다. 와. 짱이다. 유재문 아니래. 언니 왜침 흘려? 뻥이지. 오늘 뭐 공공 태어났죠요. 아, 오늘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 롯데월드에서 알아본 사람이 있나요? 이런 글이 있는데, 원래는 단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 제가 없어요. 마스크하고 막 오늘.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모노레일을 탔어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아, 그니까 저희가, 그분이 이걸 보고 계실지 네,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니까, 애기들이 다 애기들인 거예요. 가족 단위로 그래서 많이 마스크 오셨죠. 풀자 답답하니까 해서 풀고 이제 딱 탔는데 그분이, 알아보셨는지는 처음엔, 직원분. 직원분이 처음엔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탁 탔는데, 타고서는 약간, 알아보셨나? 그냥 이렇게 이 상태였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모노레일 타고 딱 내리는데, 어떻게 했죠? 이제, 나가시는. 아, 출근은 오른쪽입니다. 오, 아, 예. 이러시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진짜 자연스럽게. 뭐지? 나가시는 문은 출근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오, 오, 아, 아, 예. 예.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네. 너무 되게 센스 있었어요. 맞아요. 짱이셨어요. 센스쟁이다. 센스 있다. 키키키키키키키키. 진짜 되게 센스가 있으셨죠? 맞아요. 아, 맞아. 시즌 그리팅. 와, 시즌 그리팅. 진짜 신의 한 수요. 응, 진짜 너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네. 진짜 저희도 나오기 전부터 저희도 계속 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예뻐가지고 네, 저희가, 예쁘게 네.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선물을 받았죠. 회사에서. 성대모사처럼, 아. 아까 우리가 그분 성대모사 한것 때문에 성대모사 잘한대요. 너도 이제 노잼에 노잼이구나. 익숙해졌구나. 노잼에 익숙해졌구나. 놀이기구 뭐못 탔어요? 라는 글인데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제 다시 좀 말해볼게요. 많이 탔어요. 정글 탐험 보트, 모노, 모노레일, 파라오의 분노, 혜성, 특급, 급, 후룸라이드, 어. 그치, 여기까지인가? 뭐? 부천역 전광판 봤어요? 저희 아빠가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와. 저희 아빠, 고모, 이렇게 가서 딱 사진 찍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저 뭐냐, 버스. 버스 이제 저희 직원분들도 다 찍어서 보내주시고, 다 생일 축하한다고. 아, 근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기분이 좀, 이런 기분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잠깐만, 울지 마. 울지 마. 언니가 우는 거 같은데? 언니 눈썹 촉촉해! 왜? 아, 눈곱 꼈다고, 눈곱, 눈곱, 아, 그래. 눈곱. 아, 오, 진짜 정말. 떼주다 많이. 오. 진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광판도 두 개고, 그리고 버스도, 진짜. 버스는 저는 처음에 그 사진을 봤는데, 전 합성인 줄 알았어요.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별이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 왜내 이불문이 언니, 사랑한다는 뜻이죠. 정리하신 거예요? MC님? 네, MC입니다, 오늘. 아, 오케이. 부천의 얼굴! 다 보셨나봐요. 보신 분도 있어요. 코 퍼지 말래요. 코 퍼어요? 코 퍼어? 아니, 코 벌렁벌렁했어. 다 봤대요. 자이로 드롭 오늘 맞아요. 비 와가지고 휴무였어요. 야외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휴무였죠. 콧구멍 벌렁벌렁 하지 말아요. 싫어요! 못생겼다. 루돌프 같았어, 오늘. 루돌프 사슴 가슴코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정말? 정말? 정말. 솔라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대요. 나는 솔라 언니다. 저 흑발이냐고요? 정말. 아닌데, 원래 머린데. 원래 야, 그대로인데. 보라색 같아, 방금.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 아. 이것도 보라색처럼 보여. 우와. 봐봐요,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또 흑발이야. 우와. 침 흘리지 말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별이의 생일인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별이의 5, 4, 3, 2, 2016년에 1, 0,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일은? 콘서트죠. 경청에서 얘기했죠, 그거. 네. 네. 단독 그러면, 콘서트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2017년의 네. 계획. 그것도 경청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MC가 무슨 이렇게 새롭지 않아. 그러면, 응. 나는, 새로운 거 생각해봐. 진짜, 이런 인터뷰는 없었다.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은 것.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은 것, 용서 언니랑 놀러 가는 것,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것, 어때? 약속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 파티 하겠습니다. 용서 언니 집에서. 자,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저 도깨비! 이랑 저 되게 많아요. 도깨비, 도깨비. 푸른바다의 전설, 그다음에 낭만, 닥터 김사부. 저 이렇게. 그리고 예능. 예능은 안 봐요. 예능 봐요? 예. 뭐 봐요? 저는 일단 맨인 블랙박스. 그게 예능이에요? 그건 그쵸? 시사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지 않나? 예능이라고 해요. 그래요? 저는 맨인 블랙박스를 좋아합니다. 무서워, 그거 보면. 무섭죠? 김복주 맞아, 나 김복주도 봐요. 김복주 뭔지 모르지? 맞아요, 역도 김복주. 요정. 오! 요정? 요정 뜨르르르 이게 무거워요, 뭐구나. 무거워요. 이게 진짜 무거워요, 이게. 오늘 뭐 하죠? 오늘 김복주인가? 아! 저 눈이 네 개냐고요? 왜? 물론 눈이 네 개래. 어떻게 눈이 네 개지? 별이도 역도 하나 들자. 싫어. 싫답니다.
문별이는 노잼 아닌 척. 잠깐만, 여기서 이거를 이거를 확실히 끝맺음을 하고 가. 자, 뭐? 저희는 이제 저희는 크루예요. 그쵸? 바로 너가 앞에 두 글자 해. 시작. 노 잼 크 루. 아니 이러니까 뭐? 우리는 노크야. 그래서 노크예요. 저희는 노크. 왜? 나는 유잼이지. 그래, 넌 유잼. 난 솔직히 맞아. 넌 유잼이야. 나는 용서님만 웃으면 돼. 어우, 되게 잘한다. 너 그치? 이렇게 해야 돼. 영구 용선.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너덜너덜한걸요. 아, 귀 아프대요. 이게. 아. 정상 작동. 어, 근데 이거 내 이불 이거 왜 너도 이제 중독된 거지. 나 미쳤나 봐. 그냥 이거 읽다가 그냥 정상 작동 이런. 이게 약간 그 용선이 월드. 뭐야? 뭐지? 용돈이 월드. 용선이 월드. 용선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헷갈려. 용돈이 월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용돈이 월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갑자기 캡처 타임이죠. 아, 그때 정말. 캡처 타임. 네. 캡처 타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오늘 이제 별량의 생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어, 이게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표현해주세요. 또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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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아요. 아유, 진짜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자, 용돈이 월드. 아니야, 용돈이 월드. 용돈이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노래 맞췄어. 그거 하자 우리. 그러면 캐롤. 아니 너. 그러니까 하겠다고. 아, 그래. 내 거 이어서 불러. 알겠지? 아니 너 단독. 시 짧게. 자, 갈게요 그러면. 1, 2, 3.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I. 잘했어. 참. 그럼. 더 해줘요. 그 이어서 시.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Coming to town. He sees you were runs back in. He knows that you were veiled. Ah. He knows that you've been up and going. 매일 밤 지공지 빈둥 짜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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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You better watch out. Very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Cry 울지 말아요. Telling you why. 말해줘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봐. To town. 음이 들렸어요 오늘. 알겠어요. 자, 한번 불러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벨리스나입니다. 시작. 벨리스나비다. 폭칙. 벨리스나비다. 용폭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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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들켰네. 매보다 매보. 생일 축하송 불러달래요. 네, 생일 축하송. 아, 이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 맞다. 아, 근데 자꾸 듣고 싶은. 근데 다들 용복치 꽂혔어. Feliz Navidad. 용복치, 용복치. Feliz Navidad. 용복치, 용복치. 뭐? 그거 뭐지? 아, 이거 불러줘요. Don't wanna. 아, 그거 뭐?
생일에 태 아니 그 아니 아니 생일 겨울에 축하한 태어나 아 그거 말고 해피 벌스 해피 벌스 아 주크박스세요? 뭐 다 나와 주크박스세요? 왜 이렇게 나 밑에 박스 한 줄 알았어 주크박스세요? 아 주크박스세요 네 그 길게 그거 빨리 겨울에 태어나 겨울에 태어나 잠깐만 뭐라고 자꾸 거슬려 거슬려 빨리 자꾸 제대로 복치복치 용복치? 아니야 나 지금 한 번도 안 했어 빨리 시작 비트 넣어줄게 여기다 불러 Moon, Gary, 용복치 이상한데? 용복치 오늘은 Birthday, Happy Birthday 용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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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치 용복치 오늘은 별이의 생일이기 때문에 롯데월드에 다녀왔어 롯데월드 롯데월드 아유 같이 들어와야지 월드월 롯데부터 들어와야지 바보처럼 살았군요 용복치 버전 자 원, 투, 쓰리, 포 용복치 용폭치 엄마나 용폭치 나한테는 소리야 용폭치 용폭치 갑자기 탐해 용폭치 와 노래 잘한다 잘해 용선아 연기하지 말래 어머 아, 뭐라고 용선아 연기하지 마 뭔 연기 모르겠어 여기 용선아 연기하지 마 곽선아 곽선아야 내 친구 이름도 선아인데 내가 아니야? 아는 선아님? 선아야 대답해보자 선아야 선아야 용서 용.. 잠깐만 누구야 선아니? 저 더 올려보세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사람이네 선아야 아! 공개처형 선아야 곽선아야 곽선아 우리 복지한테 혼난다 그래 우리 스크래치 이만큼 살짝 났어 선아야 화나면 호박된다 네. 여기는 공개처형 방송이라고 공개처형 방송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선아야 용선아야 어? 어? 용선아 어? 오마이갓 용선아야 용선아 자 생일빵 새해 대회 때렸고요 용선 언니 2월 21일 생일에 진짜 노크다 이게 누구야? 맞아 우린 노크야 그래 우린 인정해 인정. 우리가 뭐 아니래? 이거 살짝 성난 방송이야 응. 우리는 좋게 잠깐 우리의 컨셉 바꿨어 뭐로? 우리는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없다 넘어가지 않아 모든 거를 다 얘기해 우린 집착하지 어 우리는 다 얘기해 여기서 지금 댓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말이나 제대로 합시다 댓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네, 네 얘기해요 진짜로 자 안해지 막 약주하셨어요 솔직히 잠깐만 나도 봤다 솔직히 별이는 유잼이고 용선이만 노잼이다 강혜리님 혜리마 대답해봐 혜리마 감사합니다 술 마셨어요? 집착 복지 아 뭐 배고파 나 언니 집 가서 밥 먹을래 아니 우리 집에 왜 와서 밥 먹어 웃는 얼굴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지? 용선 입 다물자 아 일부러 다 그러는 거네 침 튀겼다고 용선 입 다물래요 안 돼 용선이 입 벌려야 돼 용선이 혀 짧대요 혀 좀 크게 길게 빼봐요 무슨 오늘 별이의 생일이잖아요. 네. 용선이 앞니 2cm.
2cm요? 뭔 소리야? 목에서 1cm 아니었어? 내가 0.99. 아, 1cm지. 근데 2cm래. 2cm면은 저 여기까지 알아. 2cm면 나 여기야. 여기야. 진짜야. 나 진짜 여기야. 2cm면. 2cm면 토끼래요. 그래요. 맞아. 2cm는 아니에요. 맞아. 뭐 촛불 안 하니? 그 용선 씨 저걸 촛불 안 해줘요? 갑자기 움직이십니다. 아, 촛불. 네. 맞아, 나 오늘 저 오늘 케이크를 안 불었어. 그래, 불자. 오늘 내 얘기 다 들어주는 날이야? 응. 그래. 좋았어. 그럼 밥 언니 집 가서 먹어도 돼? 하나를 할까? 왜? 다 해? 몇 갠데? 몇 개긴. 별로 몇 개긴. 다 하자. 다 해? 속일 수 없잖아. 왕관이 쓰러져요. 초를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를 꽂아줄 건데요. 용선이 나 용선이 씨 가서 밥 먹어도 돼? 왜? 혼자 있으니까. 슬기 있잖아. 미안해. 밥 먹자. 그 뭐냐 이걸 뭐라 하지? 이 성냥. 아니 성냥 없나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 이걸로 성냥으로. 어머. 용선이 지금 이뻤어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이런 아니 이렇게 보고 저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옆모습이 이쁘네. 이쪽이 옆모습이 계속 이쁘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요. 오, 감사합니다. 자, 붙이겠습니다. 잠깐만, 너는 붙이지 마라. 내가 붙여줄게.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용선 씨 봄에 태어났죠? 어머. 불러주세요. 어머, 얘 녹아. 빨리 하겠다. 생일 축하합니다. 용폭치. 생일 축하합니다. 용폭치. 용폭치. 사랑하는 문별이 예. 생일 축하합니다. 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설탕 케이크라서 그런지 아니요, 달냄새가 나네. 달고나 냄새 나네. 단내가 나, 단내. 단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무브랑 초를 같이 불다니. 맞아. 불다니. 자. 소원 뭐 빌었어요? 비밀이지. 알고 싶어? 뭐지? 해봐. 야, 비밀이지. 안 해. 왜? 안 해. 비밀이에요. 왜냐면 이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못 느끼 점점점 오늘 다왜 그래요? 오늘 왜? 저 이거 한번 할래요. 뭐? 제 생일이니까. 응. 여기다 코델래요. 왜요? 여기 진짜 여러분. 볼살이 많으신 친구한테 얼굴에 살이 많으신 친구한테 여기에다 코를 한번 대보세요. 볼살이 많은데 여기다 아니 대라고? 얼굴에 살이 많은. 나를 두번 죽인다. 그래. 아니야 이렇게. 오늘은 너를 그래? 허용한다. 오케이. 자 이게 진짜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되게. 자 갈게요. 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폭신폭신해야 된다고 했나? 이걸 왜 하는 거야? 용선이 이거 좋아해요. 이 앨범. 용선이 이게 느낌이 너무 좋대요. 근데 나는 용선이 이볼 느낌이 너무 좋아요. 폭신폭신폭신폭신폭신폭신폭신. 더러워? 더러워. 그그그 랩해달래요. 언니. 네? 제가 원걸 하고 언니 스타일로 하는 거.
제가 먼저 원고를 해볼게요. Every day, every night, 건너편 버스 정류장 한쪽씩 나만 듣던 이어폰 너 내 머리 쓰다듬내도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리고 우리 마음의 멜로디 너랑 도화지 위 스며드는 나의 몰까 My memory 자, 언니 스타일대로 해야지 이제 You mean everything to me 뭐라고? Everything to me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리고 우리만의 멜로디 너랑 도화지 위 스며드는 졸립니? 지금 하품했니? 나 우선이 집 간다 어쩔 수가 없다 살찐 거북이래 와 살이 쪘습니다 맞아요 근데 얼마나 쪘어요? 모르겠어요 쪘어요 어 근데 언니는 찐 게 더 나아 어디서 귀여워. 어디서 귀여워. 거짓말을 쳐? 귀여워 귀여운 표정 한번 하나 3종 세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머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별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네 마지막으로 파로마를 한번 해달라고 하네요 갑자기 마지막으로? 네. 하나 둘 셋 파로마! 다시 하나 둘 셋 내가 노잼이 돼버렸잖아 자 언니가 해봐 같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잡고 파로마 이렇게 여길 봐야지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파로마 이렇게 그래 아. 여러분들 안녕 파로마 이건 아니야 안녕 고마워요 무무 뿅 안녕 뿅 나 언니 집 가야지